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미래를 알고 대비한다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집값의 동향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현재 삼삼한 부동산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시는 두 분이시죠. 삼지한 부동산 그룹의 양재용 소장님과 남태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현재 이 채널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네. 실제로 보니까 네. 더욱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내년 또 전망해 볼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에서나 이런 언론상에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내년까지는 좀 우리나라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 뭐 상황이나 부동산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금리가 쉽게 안정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말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후년을 바라봤거든요. 내년까지는 조금 주춤하고 그래도 어쨌든 내후년쯤 돼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사실 부동산은 단순하게 금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라는 변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규제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점점 시장에 스며들게 되면 어찌됐건 우리가 과거보다는 어떤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런 금리 어떤 그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이클 자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빨라졌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분위기 반등이 조금씩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에 뭐 반등한다 이거는 금액적인 반등보다는 분위기적인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우리 그 남모무장님이 얘기했던 그 금리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데이터 통계를 보면 금리랑 큰 상관이 없었다 부동산은. 그렇죠. 이런 네, 논조가 되게 네,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격한 금리 상승, 너무나 가파른 금리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파급 효과가 컸고 그러니까 와닿는 체감이 온도가 틀린 거죠. 갑자기 날씨가 10도 이하 영하로 떨어지면 추워하듯이.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의 심리를 얼어붙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내년부터 미국이나 한국이 금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완화 정책으로 간다 한다면 좀 말씀대로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을 우리가 전망해 보려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바로 금리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년도 2023년에 이 금리 변화가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사실 예상할 수 없지만 네. 또 그런 변화에 따른 집값은 어떻게 될지 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미국 FOMC라든가 네. 하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각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뭐 FOMC에서 막 정말 그들이 요새 얘기하는 뭐 약간 좀 트릭? 약간 막 그 약간 오버액션을 많이 해서 뭐 7%까지 간다, 뭐 5% 이상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제롬 파월이 최근에 와서 바로 며칠 전에 얘기한 게 본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선이 있는데 많이 올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 그 축에서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시장을 혼돈스럽게 하는데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계선이 있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도 쫓아가더라도 한도가 저는 아마 한 뭐 내년 정도 상반기에 3.25, 3.5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 네. 왜냐, 이 한국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말 그대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3.75까지 그렇게 올라갔죠? 네, 근데 이걸 얘기한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 어떤 뉴스 보니까 네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 네. 이걸 봤을 때 3.75까지 버티겠대요. 네네네. 네.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고 야,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까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3.75까지는 좀 버티겠는데 4% 가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을 3.75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미국 올리는 걸 봐가지고 이동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맥시멈 끌어올리면 3.5나 3.75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것도 조금 적응이 돼서 네, 그렇죠.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면 살짝 매수가 붙고 거기에 이제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덧붙여지면 그렇죠. 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집값도 아마 내년 하반기 때 조금은 뭐 이르면 하반기 때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네. 반등하는 지역이 있고 더 하락할 지역이 있겠지만 뭐 분위기상으로는 않을까. 사실 이게 아까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가 그렇게 과거하고 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너무 이렇게 세게 다가오는 이유가 사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2012년도 7월달하고 올해 지금 이제 2022년 10월달하고 지금 현재 금리는 뭐 3.25%인데 그렇죠. 2012년도 7월달이 한 3%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수준은 같은데 왜 그때 2012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거래 절벽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역대급 거래 절벽에다가 말 그대로 역대급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이제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중위 가격이 약 한 4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2022년에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 통계 자료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거의 약 두 배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금리가 3%라고 쳤을 때 대출을 그러니까 LTV도 역시 같다라고 쳤을 때 대출을 두 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도 당연히 두 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거든요. 게 저거 네.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네. 냄비 속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거죠. 네. 이게 금방 팔팔 끓이면 바로 튀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서히 올리면 몰라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센 불에 그냥 완전히 무슨 중국집에서 그렇죠. 튀기듯이 네. 튀기니까 네. 튀겨 올려요. 그런 경기 변화이지 않을까. 네. 아까처럼 또 거의 비슷한 금리의 상황들도 거의 비슷했다고요. 그때도 네. LTV 뭐 풀어주고 맞아요. 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를 했지만 시간의 문제다. 어떤 시간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정부 시절에 아주 많은 제가 28번 있었는데 그 다음 못 썼거든요. 세금 까먹었는데 정책으로 그 많은 정책들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네. 이 세금 규제 이런 규제 정책들이 또 많이 작용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년도에 이런 규제 정책, 특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 이런 정책의 변화가 얼마큼 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집값은 좀 어떻게 될지. 일단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많이 풀릴 겁니다. 지금 이미 지난 11월 이제 중순경이었죠. 이제 서울하고 서울 인근의 4개 이제 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규제 지역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규제가 풀린 지 한 2주 이렇게 남짓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조금 반응들이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을 내놨던 이제 집주인들은 이제 물건을 거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아 앞으로 집값의 어떤 좀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풀리겠구나라는 하는 기대감에 물건을 거두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거두다 보면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포인트는 서울의 규제가 해제되는 거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지역을 완화해 주는데 아마도 그 마지막에 보루 최후의 보루인 것 뭐 강남 그 서초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데를 좀 남겨두고 네. 예, 뭐 흔히 말하는 노도강이라든가 금천구라든가 네. 일반적인 것은 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거래 절벽이고 네. 뭐 박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빙하 시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서울에 180만 채의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래되는 게 600건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600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국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가 텅텅 빈다는 얘기는 뭔가 거래가 돼서 취득세,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좀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잖아요. 저는 내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자 이거 국고에 텅 빈 저 국고를 채우려면 분명히
취득세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죠. 양도세 중과도 없애주고 네. 종합부동산 지금 살짝 이러면서 좀 또 금특수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뭐 한 몇십만 명? 뭐 15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 뭐 그 또 주식 관련된 5천만 원 이상의 네. 소득을 내고 22% 네. 크죠?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줄어들면서 한쪽은 또 풀어줘야죠. 네. 아 그게 정부의 입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네. 분명히 저는 그런 세금적인 원안에서 취득세 분명히 지금 8% 12% 말도 안 되는 이 그 중과 세금에 대한 어떤 좀 그 징벌적인 세금을 좀 풀어줄 것 같고 양도세도 중과도 없앨 것 같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던 뭐 양도세 일시적 면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 또 뭐 우리 좀 뭐 그 주택임대 사업자 어떤 혜택도 부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완화 정책들이 아까 스며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뭔가 이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재건축 재개발도 완화시켜 주듯이 같이 좀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금 정책은 크게 나눠보면 규제 지역을 아마 그 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규제 지역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서울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렇죠. 만약 서울을 푼다면 정말 핀셋으로 외곽 지역의 분통 이게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이렇게 풀지 않을까. 이걸 구단위로 푸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위험하죠. 물론 이제 너무나 이게 뭐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풀 수는 있겠지만 쉽게 풀기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걸 연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규제 지역을 조금 푼다면 동단위로 핀셋 길이로 이렇게 풀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이제 뭐 임대사업자 제도 뭐 부활시킨다거나 네. 이제 나머지 뭐 취득세 마찬가지고 다른 그렇지. 것들은 또 야당의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다. 분명 현 정부에서는 그런 안들을 다 내놓을 거예요. 곧 이제 12월 달에 곧 있으면 네. 지금 쪽 안전재단 좀 푼다거나 또 이렇게 임대사업자들한테도 부활시킬 텐데 과연 야당이 얼만큼 동의해줄지 이게 걱정인데 만약에 야당이 이걸 틀었다 아, 우리 절대 동의 못해줘 법 통과 안 되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분명 이 빙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조선표 쓰셨어 빙하기 이러다가 이 정말 빙하 타고 둘리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 보자고 싶은데 이 빙하기 아 동생도 둘리를 닮으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내년 상반기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계속 뭐 지금부터 미분양 쌓일 거고 그렇죠. 경기 상황이 무너질 그렇죠. 거잖아요. 네. 동원할 지금 또 뭐 파워 문제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야당도 많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자기 당의 색깔로 이렇게 반대할지언정 정말로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더 이상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때 더 가더라도 내 후년째는 버티지 못할 거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이르면 하반기 때 그런 정부의 어떤 개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고 네네. 버티더라도 내후년에는 네네.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금리 부분하고 이제 세금 규제가 조금 풀리면 역시 이제 거래 활성화되면서 네. 분위기 반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값도 반전하지 않을까 싶고 반전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국내의 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의 뭐 세금 규제 이런 정책도 있지만 또 대외적인 거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 문제 있을 거고 뭐 전쟁 문제 있을 건데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로 내년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전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대외적인 변수는 참 어찌 보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상황도 참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변수까지 어떻게 좀 판단하겠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인 변수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좀 에너지 대란이 오면서 좀 물가가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측이 워낙 이제 좀 입장 차이가 좀 워낙 첨예하고 팽팽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또 걱정하는 게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이 최근에 그 중국 내부적으로 조금 체제를 좀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이게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은 이제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네, 경제 대국이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에서 전 세계를 단위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내분에 휩싸여서 어찌 보면 그 세계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또 하나의 어떤 크나큰 좀 시련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좀 주목해봐야 될 좀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네. 예, 중국은 사실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금융 대국은 미국입니다. 네. 기축통화를 각각으로.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이 사실 클린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에 이제 WTO에 가입을 억지로 시켜줬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넘버 2가 이제 엄청난 넘버 1을 이제 견제하는 세력이 뜬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예정된 전쟁. 그게 이제 넘버 1은 떠오르는 넘버 2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혹은 영국이 가만두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예. 중국이 뭔가 굴게 할 수 없게. 자, 근데 중국의 가장 핵심은 사실 부동산이에요. 미국의 핵심은 금융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 다다른 것처럼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내분이 있고 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지만 이게 망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면 전체 큰일 나는 거야.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뭐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류가 세우면 세상이 쓴다고 그러듯이 자 중국의 뭐 셧다운 해가지고 모든 게 쓰니까 전 세계 경계가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아까 전쟁 얘기했지만 러시아 언제부터 우리가 저 먼 나라 전쟁을 걱정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쓰니까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기고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가고 전 세계 위기가 오더라.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그칠 것인가? 그치면 좋은 거죠. 예, 정말 그치면. 근데 행여나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3차 대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 혼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예상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야. 갈 거다. 왜냐면 이제 나토가 또 이제 움직이면 이제 3차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유럽도. 왜냐면 나토도 지금 이 겨울을 나기가 힘든데 미국에도 별로 도와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돈 버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유럽에다가 가스 팔고 뭐 온갖 자원을 다 팔았는데 싸게 받았는데 아 얘네들 못 쓰게 하니까 미국에서 쓰고 남미에서 쓰고 멕시코, 인도에서 갖다 쓰려니까 몇 배를 비싸게 받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는 미국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번 전쟁을 그런 음모론이 나오잖아요. 알면서 방조했다. 막을 수 있는데 방조했단 말이 가만 전쟁 터지고 하니까 미국만 더 잘 살아. 이것 때문에. 뭐 오일도 많고 뭐 원자재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국제 간의 어떤 그런 동맹 관계를 또 확고히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뭐 저쪽 러시아를 좀 견제시키고 상당히 예고된 전쟁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좀 대한민국 경제가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많이 뭐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출은 수출대로 나름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버텨준다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도 살아내야 된다. 아까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추듯이 부동산이 멈추면 경기가 죽는다.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시멘트가 우리나라에 러시아산이 70%가 왔대지 않습니까? 예. 중국제 철근이 70%가 오고 그런 것들이 다 안 오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재까지 올라가니까. 네, 모든 게요. 인건비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은 깊숙이 반영 못할 거예요. 기사에서 그냥 뭐 휴전하는 게 좋지 않겠어? 살짝 방관제 입장에서. 물론 미국은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걸리지 못해. 돈이 걸려. 아니 무기가 얼마나 많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전쟁만 좀 좋은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싸게 무기 팔았구나 지금요. 그래서 전쟁은 항상 제 3자가 승자고. 그렇죠. 당사자는 항상 패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크라이나가 죽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휴전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 네. 휴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양국이 정말 물러서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름대로 또 푸틴은 나름대로 물러서기 힘든데 그래도 이건 무한정 가면.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힘들죠. 그렇죠. 유럽이 아마 어느 선에서 조금 조절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비쌌다고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해서 조금 집값도 좀 이렇게 분위기 반전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생각했네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각자 개인별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 부동산 시장과 집값 전망해봤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네. 금융 문제, 네. 또 뭐 세금 관련된 네. 규제 문제,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변수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런 문제들을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사실 저는 이 한마디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요. 이 힘든 거는 그냥 어떤 시장의 참여자, 그냥 일반 국민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정부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규제 완화 카드를 내미는 거고 여러 가지 당근들을 내면서 시장에 어떤 막 사인을 줄 거란 말이죠. 네. 자, 사실 이 시장이 풀리려면 실수요자들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임대사업자 정책 또 혹은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다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기에는 당연히 좋은 환경이고요. 그게 덧붙여서 투자자들도 당연히 투자하기에 전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환경들을 내가 맞이했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온전하게 내가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그래갖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위기일수록 남들이 안 할 때일수록 움직이는 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조금 서서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남태원 본부장이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오늘 대표님에 이어서 여기 굉장히 멘트를 잘 날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온갖 규제 완화 정책과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된 것들이 시장에 잘 스며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적인 변수도 잘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것 더 나빠지긴 힘들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의 활로는 수출이에요.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그런 건설업체 수주고요. 그런 쪽에서 뭔가 활로를 찾는다면 언제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 포텐셜을 믿습니다. 한국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지고 온갖 것이 되더라도 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듯이 나라에서 수출도 잘하면 또 우리 내수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정부 정책을 잘 펼 수 있다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참 마무리 잘하셨는데 분명히 분위기 반전을 올 반전이 오는 때는 온다. 네. 반전은 분명히 반전을 올 거고 그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처럼 좀 집값이 바닥을 좀 갔을 때 뭐 2002년도 2013년도 10년 주기로 좀 나가셨을 때 그때 이제 워낙 역시나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죠. 네. 그때 뭐 특례주택 나왔다. 네. 다 그때 시기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사실은 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집을 사주면 제일 좋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집을 가진다는 거죠.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 반전이라는 건 아마 규제가 풀렸다고 볼 텐데 그때 아까 우리 남태원 본부장님이 준비하라라고 하신 건 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물론 이제 본인 능력 하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능력 범위 내에서는 집을 사시는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스터디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가 시 하나 쓴 게 있어요. 시요? 시요? 이제 시 아니신데 재물 부동산인데 재물 부동산인데 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돈도 많고 용기도 많으면 부자가 되더라. 돈은 없는데 용기만 많으면 망하더라. 근데 돈은 많은데 용기가 없으면 후회만 하더라. 돈도 없는데 용기도 없으면 부러워만 하더라. 부러워만 하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위험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있어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랄 가슴에 와닿는 감명이네요. 짧게 한번 들어봤던 게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이 업을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네. 5년째로 그래서 그 15년 동안 딱 정리한 게 그 문구더라고요. 야, 훌륭하시니까.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좀 괜찮았다는 거 같아요. 훌륭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와 함께 정말 저희 채널에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내년도 부동산 전망 그리고 집값 동향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삼삼한 부동산이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두 분도 채널 운영하십니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네. 삼삼한 부동산. 네, 삼삼한 네. 부동산. 여러분을 삼삼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톡 쓰는 것보다 사실은 삼삼한 게 좋겠네. 아, 그래, 오래 갖고 있어. 아, 이상하다. 삼삼한 부동산이라고 클릭하시고 영상 하단에 제가 설명란에 네. 링크 걸어 놓을 거거든요. 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또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또 두 분도 굉장히 이제 지식이 좀 아예 박 대표님 박달시가시고 그래서 뭐 많은 게 많으신 분들이라 뭐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아 그러면 박 대표님 알림 설정하듯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태원 본부장님 네. 그리고 양재용 소장님 삼지한 본산 그룹이죠. 네 이러고 계시는 네. 분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전망 그리고 집값 동향 알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좋은 모습,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